여기서 헤드샷이 나왔어요. 이렇게 된다면 배윤선 선수가 자동 퇴장이 되거든요. 지금 박혜민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요. 자, 일단은 양현 선수가 미안함을 표하고 있고, 다행히 박혜민 선수는 곧바로 일어나서 일루로 가는데, 규정에 의해서 양현종 선발 투수는 퇴장 조치가 됐습니다. 이런 또 변수가 나타나고 있어요. 지금까지 뭐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던 양현 선수인데, 지금 실투가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, 지금 박혜민 선수 헬멧에 맞았거든요. 빙글 돌 수밖에 없는 헬멧이었고, 불행 다행인지 양현 선수 본인이 지금 엄청 놀랐고요. 헬멧 창쪽을 좀 맞으면서 그대로 쓰러졌던 박혜민.